전국 최대 불꽃쇼인 부산 불꽃축제가 조금 전인 8시부터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태훈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중국 초청팀의 화려한 불꽃쇼를 끝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LED 해상 워터보드쇼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만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부산 불꽃축제의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번 불꽃축제에는 8만 발의 불꽃이 터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불꽃쇼를 연출하는 바지선이 10대에서 2대 더 늘어나 그 어느 해보다 입체적이고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겠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라이아가라 폭포 불꽃도 25m에서 40m로 길어졌습니다. 그랜드 피날레 시간도 2분 20초에서 3분으로 늘어났고 지름 400m의 초대형 대통령 불꽃도 부산에서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NN 이태훈입니다.